네, 반갑습니다. 제갈공명입니다. 이번 시간은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, 저희가 두 달 반 전에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이제 1, 2부로 나눠서 이제 올려드렸었는데, 1월 두 달이 넘었구나, 2달 반 전에. 근데 제가 이때 그 JTBC 손석희 사장님이 만약에 나오면 메가톤급이 될 것이다,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근데 며칠 전에 구독자분한테 이제 메일이 왔거든요. 그 메일을 보고 아 소름. 이 손석희 사장님이 등기사에서 내려왔어요. 물론 이게 뭐 출마할 확률은 없지만 타이밍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뭐 내용은 일단 대표는 아니죠. 이제 JTBC. 근데 이제 뭐 스튜디오 총괄 사장은 이제 맡고 있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하여튼 이게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막 저도 소름이 돋더라고요. 예, 하여튼 뭐 그렇고, 이제 대선 주자 이 2강이죠. 지금 두 명, 이 윤석열, 이재명. 일단 지지율은 이게 이제 어제자인데 언론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. 아무래도 언론사도 이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. 근데 제가 봤을 땐 연합뉴스가 가장 좀 정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31.2, 25.7 이면 한 6포인트 차인데, 사실 과거에 이 대선 테마주의 그 지지도를 봤을 때는 이 정도 지지율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. 변수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제 그 두 달 반 전에 선수급이 아니면 대선 테마주는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다, 그리고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라,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, 지금 며칠 전에 이제 그 총리 정세균 총리, 이분이 사의 표명하고 대선 출마 공식화 이제 변수될 것 뭐 이렇게 나왔는데, 이거는 크게 의미는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분이 나온다고 해서 뭐 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뭐 그렇게 뭐 지지율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고, 제가 봤을 땐.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손석희 JTBC 사장 그 정도면은 모를까, 웬만한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뭐 지지율을 좀 나눠 먹는다 뭐 이런 정도의 뉴스는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그 인맥 관련주, 그동안 시세를 이끌었던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올랐는데,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이재명 관련주 지금 고개를 들고 신고가를 지금 막 가고 있어요. 예, ATEC-TN이 먼저 선두를 끊었는데, 저는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추려놓은 거거든요. 시총이 크지 않고, 이 동신건설은 좀 시총이 크고, 아마 토탈소프트나 SGNG 뭐 요 정도, ATEC-TN 뭐 이 정도 보고 있어요, 저는. 그리고 인터지스 뭐 이 정도. 그리고 새로운, 이 윤석열 총장도 그랬지만은 애니뉴얼처럼 새로운 인맥주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. 네, 그런 거를 또 체크하시면 되겠고, 이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. 중요한 게 뭐냐면, 지금까지는 인맥주가 올랐잖아요. 근데 이제 1년이 안 남았어요, 대선이. 그렇다 그러면 이제부턴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할 거란 말이죠. 예, 공식화 했을 때 정책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인맥주는 시들시들해질 거예요. 시세도 많이 낮고. 그렇다 그러면 정책주를 봐야 되겠죠. 하지만 아직 정책이 안 나왔잖아요. 근데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야권에서 지금 옛날에 밀었던 게 이제 원전이잖아요. 여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지점이 이제 원전이란 말이죠. 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, 그리고 남북관계라든지, 예,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, 일단 윤석열 총장이 출마를 공식화했을 때
이제 공약을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원전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정치나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면 그런 분들도 제 말에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, 그래서 원전 관련주 정도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, 그리고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출산 테마가 간 적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저출산 국가죠. 그래서 야권에서는 그것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, 뭐 더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있어요. 근데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못해요. 왜냐면 제가 말한 거를 듣고 또 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예, 그러니까 두 개는 좀 확률이 높다.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다시 한번 이제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리면, 조만간 이재명 지사 테마주가 이 윤석열 테마주가 지금 많이 오른 거에 대비해서 못 올랐기 때문에 키 맞추기를 할 것이다. 예,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보고 있고, 그리고 요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는 정책 테마를 봐야 된다. 이게 포인트입니다. 이미 이렇게 많이 오른 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요. 예, 항상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상승 초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다음 테마를 기다리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시장은 이 테마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죠. 제가 그 20년 있는 동안 쉰 적이 없어요. 이 테마는요. 하나 끝나면 하나 나오고 하나 끝나면 하나 나오고 그래요. 왜냐하면 돈이 돌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 급등을 시켰던 돈이 일로 옮겨가고 절로 옮겨가고 계속 그게 무한 반복이에요. 그래서 뭐 제가 제약바이오 이쪽을 보는 것도 코스닥의 1000포인트 돌파는 제약바이오 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또 보고 있는 거고, 예,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도 제약바이오 관련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우리나라가 반도체 다음으로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산업은 제약바이오 뿐이거든요. 반도체, 배터리, 그 다음이 제약바이오, 바이오 시밀러,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. 그리고 이 손석희 JTBC 사장님 같은 경우는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.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님이 이제 지지율이 앞서 있잖아요. 그래서 정권을 유지를 하려면 누가 있겠냐. 예,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지지율이 못 미치니까 뭐 LH 요번에 사건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, 여당이. 그래서 메가톤급이 나왔을 때 누가 가장 셀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제가 두 달 전에 이제 손석희 사장 얘기한 거거든요. 네, 근데 그거는 그냥 저의 이제 생각일 뿐이니까 이걸 또 뭐 해갖고 뭐 제이 콘텐츠리니 막 이런 거 주식 사시면 안 돼요. 나와야지 나오는 거예요. 그냥 지금은, 아니 지금은 아니고 그때는 제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은 걸 뿐이에요. 과거에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 그분이 나왔었던 것처럼, 예,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엮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예, 분명히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이래서 제가 이 종목 추천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. 매일 오는 거 이렇게 보면 귀신 같은 분이 계세요, 몇 분이. 요번에 이 에이티넘이나 뭐 이거 두나무 관련주 이거 들어간 것도 하여튼 귀신 같아요, 귀신 같아. 예, 아무튼 제가 최대한 종목 추천은 아니지만 힌트를, 섹터라든지 어떤 그런 힌트 뭐 이런 걸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, 예, 힘내시고요.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월요일장도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재갈공명이었습니다.